네, 오늘은 라이트룸에서 내보내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선택했는 사진을 찍은 파일이겠죠. 내가 찍었는 사진을 JPG 파일, 즉 보통 여기 보시면 로우 파일로 사진이 많이 찍혀지는데 이 로우 파일로 찍혀진 사진을 이 라이브러리 그다음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이라는 항목에서 내가 찍은 사진을 현상을 한 다음에 JPG 파일로 내보내는 내보내기가 있고요. 오늘은 그 내보내기 말고 이 파일에 가시면은 카탈로그 내보내기라는 이 카탈로그 내보내기는 뭐냐 하면 카탈로그 내보내기라는 내가 찍은 사진을 쭉이 라이트룸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정리를 하면 그 정리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축적이 된 사진을 보관을 하고 싶을 때 백업을 하는 거죠. 보관하기 위해서 사진을 백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카탈로그 내보내기라는 카탈로그 내보내기.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날짜가 2023년 2월 26일인데 작년에 찍어 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작년에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 2022년 12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쭉 사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는 사진을 내가 백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 카탈로그 목록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날짜별로 쭉다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파일에 가서 카탈로그 내보내기를 해요. 카탈로그 내보내기를 해서 이제 내가 백업을 할 하드 디스크가 있을 거예요. 그 하드 디스크에다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따로 하드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이 하드에다가 2022년도 사진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달 거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 이름을 2022년 12월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옵션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누르면 카탈로그 내보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카탈로그 내보내기 진행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진행 상황이 나타나고 이제 여기 있는 사진이랑 그 라이트룸의 카탈로그 파일이랑 이런 것들을 싹다 이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탐색기에서 보면, 탐색기에서, 여기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2022년 사진, 이게 12월, 만들어졌죠. 12월 달에 사진이 만들어졌고, 이 12월 안에 들어가면 사진이 있고, 여기 2022년, 12월 11일, 12월 30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있는 사진들이 이제 한장한장다 옮겨지고 카탈로그 파일도 옮겨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미리 해놓은 걸 볼게요. 11월 달걸 보면 이렇게 카탈로그 파일이 11월 달에 해당하는 카탈로그 파일들이 다그 여기 저장이 되고 따로 저장이 되고 그다음 카탈로그와 관련된 파일들, 프리뷰 파일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원본 파일이 있습니다. 원본 파일이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여기 내가 그 라이트룸에서
보정했거나 옮겨놓은, 찍어놓은 사진들이 똑같이 이렇게 본본이 그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라이트룸에서 백업하는 방법이에요. 백업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파일에 카탈로그 내보내기, 카탈로그 내보내기입니다. 카탈로그 내보내기를 해서 백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